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중동왕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계 최초 상상 초월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나라 아랍에미리트와 3,6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의 중동왕실 재산 2위 쿠웨이트입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그에 어울리는 1조 원의 공주들 즉 두 명의 쉐이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요 7개의 토호국으로 구성된 나라죠. 토호국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아미르라는 말은요 이슬람 세계의 총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두 왕가는 아부다비의 알나얀과 두바이의 알막툼이라고 하는데요. 알나얀 왕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쉐이카 만수르가 있다면요. 알막툼 왕가에는 쉐이카 마흐라 공주가 있습니다. 쉐이크와 쉐이카는 아랍권에서 이 지배계급 이름에 붙이는 그런 칭호라고 하는데요. 두바이를 지배하는 그녀의 삶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사진들 보시면 정말 눈부신 외모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외모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그녀의 존재감은 집안과 재력이 한층 더 그녀를 강력하게 만들고 있죠. 그녀의 아버지는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총리고요. 두바이의 통치자인 쉐이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입니다. 쉐이카 마우라 공주는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개인 순 자산은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달하고요. 특히 그녀의 이 차 컬렉션은 140만 달러 우리 돈 19억의 페라리 300만 달러 40억이죠. 상당의 부카티 그리고 102억 원 상당의 람보르니 같은 이런 고급 자동차들은 물론이고요. 금으로 도금된 자동차들도 정말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엄청난 재력은 이 작년에 있었던 그녀의 결혼식에서 화려함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바이 비즈니스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정말 화려하게 장식한 쉐이카 마흐라 공주의 결혼식. 이 결혼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녀와 그녀의 지인들의 이 SNS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단연 눈길을 끈 건 그녀의 웨딩드레스와 그녀가 착용한 보석들이었죠. 그녀는 전신이 다이아몬드로 뒤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드레스는 세계적인 연예인들의 의상을 담당했었던 유명 디자이너 에즈라 산토즈의 지휘 아래서 50명이 함께 제작한 합작품 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드레스의 추상 가격은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1억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다이아몬드 시계는요, 쇼파드 제품이고요. 27만 5,773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쉐이카 마흐라는 SNS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두바이 전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는 셀럽인데요. 그녀의 결혼식은 모두의 관심이 집중이 됐죠. 사람들은 그녀의 의상뿐만이 아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신부 측의 이 결혼 연회가 굉장히 호사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우라 공주의 결혼 비용이 총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의 나라 두바이임을 제대로 증명하는 듯이죠. 최근엔 지난 5월 쉐이카 마우라 공주의 출산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아주 예쁜 여자애라고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알 막툼 왕가의 새로운 가족 소식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쿠웨이트에는요, 약 500조 원에 이르는 왕실 재정을 소유한 알 사바 왕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이 일상인 이 왕실에서는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2억 상당의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쉐이카 마리암 하마드 알사바 공주입니다. 사실 이 공주에 대해서는요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요. 그녀가 가진 엄청난 주얼리들과 드레스 가격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이 2천만 달러의 목걸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파이어 목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50만 달러, 그러니까 6억 8천만 원의 드레스와 함께 600만 달러의 보석을 착용하는 등 소개해드린 것만 합해도요, 360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그녀의 패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종종 그녀의 초고가 쇼핑 여행은 뉴스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공주가 무작정 사치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런던 최고의 대학인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법학 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런 재원이기도 한데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힌디어에 아주 능통하고요.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도 할 줄 아는 그런 언어 능력자라고 하죠.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패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중동의 공주들. 자, 여러분들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가 주목해야 할 두 명의 쉐이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